어떻게 할 거야? 하나 달라고? 기분 좋아? 어. 잘 됐네. 공부 많이 해도 기분이 좋아. 옆에서 춤추고 있어. 아니야, 말하는 거야. 속닥 일려서. 속닥 일어났어? 어, 냄새가 좋은데? 돼지고기 넣었어? 참치 넣었어? 뭐라고? 돼지고기야, 참치야? 참치. 맛있는 냄새. 반찬이 점점 간소해지고 있어. 뭐야? 뭐라고? 그게 뭐야? 간소해진다고? 응. 종류가 줄어든다고. 간단히 먹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요즘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 머리야. 유명한 안 들려. 지금 마음과 꼭 맞다.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머리 살과 활짝 핀 꼬여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어, 이 사연을 먼저 받았는데 지옥으로 돌지는 그때 총선 결과 기다리면서 새벽에 TV 보다가 홈쇼핑에서 이걸 사버렸어요. 이거는 치약이고 얘는 제가 앞니 하나가 지금 심하게 변색이 됐는데 이거는 어릴 때 다쳐가지고 치아 자체가 손상을 입은 거라서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아프거나 하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었는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치아 색상 진단하는 표하고 그 다음에 미백제하고 스트립이 6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해볼 건데 이 치아를 제가 넘어져서 부딪히면서 지금 여기 가운데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아주 조금 살아있기는 한데 거의 죽은 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치과에서 얼마 전에 검진을 받을 때 물어봤었거든요. 이거는 속을 파내서 미백제를 안에다 넣는 방법밖에 없대요. 아니면 라미네이트? 위에다가 한 겹 더 붙이는 거. 근데 그런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쨌든 오늘은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주사기 같이 생겼는데
한 시간 반을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책을 좀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예쁘죠? 여기 이렇게 핸드폰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고 안에는 책 넣어서 다니기에 딱 좋은 크기의 그런 북백이에요. 장바구니도 같이 주문했는데 나이 들면 무거운 가방이 싫어진다 그랬었거든요. 저 벌써부터 이런 가벼운 가방이 너무 좋아요. 귀엽죠?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랑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좀 많았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루카스 읽어주려고 산 동시집이고 제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냥 참고를 하려고 구입을 한 책이에요. 전투적으로 입시에 매달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루카스가 좋아하는 로봇이나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보려고 구입한 책이에요. 개념을 짚어주는 책인데 그냥 문제집을 막 푸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좀 재밌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고 구입을 해봤어요. 이거는 문제집. 또 광고에 홀랑 넘어갔어요. 이게 샴푸인데 제가 쓰고 있는 향수랑 똑같은 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상술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막 진짜 똑같다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주문을 했어요. 거기 후기 댓글에 이거를 같이 사면 더 좋다 그래서 세트로 구입을 했어요. 너도 궁금하지? 에센스를 짜봤는데 오, 생각보다 되게 비슷해요. 또 이게 무슨 포즈야? 조이야 이게 무슨 포즈니? 응? 낼름낼름 발바닥 왜 이렇게 시커매졌어? 응? 발바닥은 그루밍 안 할 거야?
비닐을 다 뜯어야 되는데. 와, 다 뜯었어요. 비닐 뜯는데 거의 40분? 너무 구석구석에 비닐이 많아가지고 간신히 다 뜯었어요. 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겨놔야 되니까 이거 주차 번호판을 구입했는데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전화번호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리면 전화번호가 안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엄마 차, 아빠 차 상태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차도 장난 아니에요. 항상 루카스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일단 뭐 깨끗한 거는 별로 바라지도 않고 편의성이 최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자리에 이런 거를 사서 끼웠어요. 아, 조이털인가? 이렇게 생긴 수납용품인데 이렇게 의자 틈새에 끼워서 볼펜, 뭐 카드 지갑이나 차키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거고 루카스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납함을 끼워줬는데 군것질이랑 뭐 마스크 벗어서 놓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요. 가방 보관을 하기 위한 이런 그물망을 설치했어요. 이태가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물건 이렇게 올려놓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꾸 가방에서 뭐 꺼내달라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가방을 저 뒷자리에다 놓으면 제가 손이 안 닿거든요. 이 그물망은 헤드레스트 여기다가 연결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달면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가방 놓는 게 이렇게 걸려 있고요. 여기도 열면 지금 루카스 안경도 들어있는데 티슈랑 뭐 목캔디 같은 것도 있고요. 여분의 마스크 그리고 이거는 물티슈 여기는 이제 알코올 솜 같은 거 비상용으로 들어있고 이거는 알코올 물티슈 여기는 벌써 휴지가 잔뜩 쌓였는데 손소독제랑 장바구니 글러브 박스에도 이거 차량에 꼭 구비해야 하는 필수품이에요. 탈출 망치입니다. 이 부분에 칼날이 있어서 안전벨트를 자르고 탈출할 수도 있고 여기 캡을 열면 앞이 이렇게 뾰족한 망치거든요. 이 뾰족한 부분으로 창문을 깨고 차에서 탈출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포켓에 플랫슈즈를 한 켤레 넣어놨어요. 제가 혹시 운전하기 불편한 신발을 신고 갑자기 운전을 하게 될 때 편안한 신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평소에 안 신는 플랫슈즈 한 켤레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여기는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일본에서 지진 대비용으로 구입해놨던 비상용 화장실인데
요새는 고속도로에 졸음 쉼터가 많아서 간이 화장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루카스가 화장실에 지저분한 변기를 싫어해서 변기 시트 커버도 여러 장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포켓에다가 넣어놓고 차를 타고 오래 다니면 너무 건조해져서 이렇게 가습기를 하나 꽂아놨는데 물이 없나 봐요. 트렁크에 제가 너무 안전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나 봐요. 혹시 모를 차량 사고 같은 거 대비해서 차 밖으로 대피해서 다른 안전한 차량을 기다리고 그럴 때 잘 안 보일까봐 반사판 기능이 있는 이 안전띠를 구매를 했어요. 이건 트렁크에 넣어 놓으려고요. 주로 저하고 루카스하고 같이 다니니까 차에 붙이려고 스티커도 주문을 했어요. 카시트 하기에 애매한 좀 이렇게 큰 아이들은 안전벨트 높이를 낮춰주는 이런 거 사용하면 카시트 꼭 아니어도 안전하게 이렇게 탈 수가 있고 또 안전벨트에 쓸리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는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주면 훨씬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겠죠? 안전운전하세요. 오늘은 루카스랑 오랜만에 엄청 멀리 외출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 유튜브를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채널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 길을 틀렸어요. 10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촬영 잘 끝내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